이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순재 대표님, 방금 전에 이렇게 많이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중국 리오프닝주와 관련 오프닝과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오늘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추격 매수 가능할까요? 네,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뭐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그동안 뭐 중국 같은 경우에 리오프닝 관련돼서 하느냐 마느냐라는 뭐 그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고요. 뭐 그동안 이제 립서비스 단계였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 같은 경우는 백지 시위 이후에 민심 안정을 위해서 본격적인 액션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주요 도시에 대한 PCR 검사가 지금 뭐 상당 부분 지금 완화가 됐다라는 게 이제 가장 뭐 크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현재와 같은 이런 이제 완화 단계가 아마 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이런 뭐 코로나가 이제 완화장 정책이 좀 더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중국 내에서 생산이나 소비가 지금보다는 좀 더 활성화될 확률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뭐 중국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전체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 관련된 기업들과 이제 상당히 좀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뭐 중국 국내 기업들이 대부분이 중간재를 수출을 하는 그런 기업들인데요. 중국에서 생산이나 소비가 위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수출이 상당 부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수출 같은 경우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진짜 11월 달 이제 수출이 대중국 수출이 25% 정도 감소를 했는데요. 이렇게 감소했었던 가장 큰 원인이 코로나에 따른 봉쇄 조치였다라고 하게 되면 봉쇄가 완화가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긍정적으로 미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단기적으로는 뭐 중국 소비재와 관련된 그런 기업들의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나 IT 관련된 기업들의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또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 11월 달 수출액이 30% 가까이 감소를 했는데 대부분이 중국 관련된 수출이 감소를 하면서 수출 감소폭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향후에 중국에서 정상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반도체나 IT에 관련된 수출 부분도 다시 회복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코로나 정책이라는 게 코로나 확진자 수가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내에서 지금 중국산 백신에 대한 뭐 효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히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고연령층에 대해서 백신 접종이 여전히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확대된다라고 하게 되면 재봉쇄 관련된 부분이 좀 더 다시 강화될 수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다시 재차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도 감안을 해서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리오프닝 관련돼서 CGV를 갖고 왔습니다. 뭐 대표적인 이제 극장 체인이고요. 뭐 국내에만 극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뭐 터키 이런 국가의 멀티플렉스 운영 영화관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이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흑자로 전환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아마 4분기 이후에도 계속 흑자가 좀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4분기에 뭐 글로벌 지금 기대작으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아바타가 12월 중순 14일 날 뭐 국내를 시작으로 해서 개봉이 될 예정입니다. 만약 이렇게 아바타 2가 이제 개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이제 글로벌 흥행이 이어지면 뭐 국내뿐만 아니라 각 국가에 있는 영화관에 대한 뭐 매출도 상당 부분 증가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이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 이제 영화관 같은 경우에 이제 국내 영화들이 이제 개봉작들이 많이 지금 4분기에 개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외에 있는 영화관 같은 경우도 자국 내의 기대작들이 지금 4분기에 많이 개봉될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개봉이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영화관 입장에서 뭐 매출 성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자회사인 이제 CJ4Dplex 같은 경우, 그러니까 기존의 3D 영화를 4D 영화로 바꿔주는 게 영화사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별도의 회사에서 이거 작업을 하는 겁니다. 뭐 세계 최초로 이런 4D 전환 작업을 갖고 있는 게 이제 CJ
이제 자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많이 나오면서 특히 이게 4D 관련된 전환에 대한 수요가 상당 부분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향후 실적에 긍정적으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최근 들어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한 이후에 뭐 점진적으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뭐 추가적으로 상승세는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매수 가격은 조금 조정을 받는 18,000원대 그 전후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목표 가격은 22,000원, 손절가는 15,000원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리오프닝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CJ, CGV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오현진 팀장님. 자, 방산주가 잇따른 수주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강한 섹터 중에 하나가 방산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방산업체 수주 모멘텀이 꾸준하게 확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인도네시아라든지 폴란드, 말레이시아를 비롯해서 전투기와 자주포의 수출 꾸준하게 확대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각국이 국방비를 늘리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수출 모멘텀은 앞으로도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방산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본격화되고 있죠. 그래서 기계와 부품 부분에 500억 정도를 투입하고 40개 소재 부품 기술 개발을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과 군의 이제 기술 협력 개발을 같이 돕겠다라고 밝혔고요. 2027년까지 1조 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기 때문에 정부 주도적 사업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무기 수출국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 시스템까지 도입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방산 업체만의 이제 차별화된 경쟁력이 좀 부각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건을 판매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판매 이후에 AS까지도 책임지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K-방산의 경쟁력을 좀 더 끌어올리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방산주는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 주도 사업일 수밖에 없고 또 대규모 투자가 동반되는 장기 성장 분야이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하셔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방산주가 대부분 밸류 부담이 좀 있는 위치인데요. 상대적으로 밸류 부담이 적은 종목으로 풍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풍산은 군용 탄약 생산업체죠. 그래서 국내 군용 화기에 쓰이는 사실상 대부분의 탄약을 모두 개발하고 생산하는 업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방산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하기로 했었다가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일단은 좀 해소가 됐기 때문에 뭐 당분간은 뭐 물적 분할이라든지 이런 이슈는 안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또 지능형과 기능형 탄약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통력이라든지 뭐 살상력을 높이는 탄약 개발들 추진하고 있고요. 시간을 입력해서 공중에서 폭발하는 탄약이라든지 이런 지능형 탄약들도 좀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 기대감도 같이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구리 가격 인상에 따른 부담이 좀 컸었는데 구리 가격이 이전보다는 좀 안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뭐 구리 가격이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도 적기 때문에 이제 원가에 대한 부담은 많이 완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또 내년 실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10월부터 상승 추세를 타고 가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 31,300원, 약간 눌리는 가격, 한 31,000원 이하 정도에서 접근 가능하다고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한 내년 상반기에서 내년 말까지 보유한다는 가정으로 목표가는 한 36,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한 29,000원 정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풍산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